제가 이 세법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지만 세법을 모르고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 매도한다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의 가치가 어느 쪽이 좋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지역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 세금 문제를 잘 모르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오늘은 미분양 주택에서 양도세 감면받는 그런 혜택을 본 주택이 있습니다. 자,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전액. 물론 이제 농어촌 특별세만 20% 내면 되고, 그러면 5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야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느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은 바로 이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자, 이게 특례제한법 98조의 5항이냐 몇 항이냐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는 이 법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취득 미분양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 이 당시에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주택법이 적용한 건데, 요지는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 세액 감면한다. 이 5년 이내에 오른 거는 100% 세액 감면을 한다. 그리고 5년 이후는 바로 일반과세가 됩니다. 일반과세.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일반과세. 5년 동안은 감면. 7년 후에 팔았다, 분양받은 지. 그러면 5년까지 오른 거는 100% 감면. 농어촌 특별세만 20% 내면 되고, 그 이후에 오른 차액은 일반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 제89조 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에 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뭐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 주택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조세특례제한법 98조 7을 적용받아서 2012년 12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효과가 있는 건데, 이분이 또 2017년 7월에 송도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유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봐야겠죠. 먼저 나중에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감면 주택과 관계없는 주택을 먼저 매도 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가능하다. 즉, 아까 그 소득세법에 나왔지만 A주택은 미분양에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서 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는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A주택 먼저 매도 시에는 5년 동안 차액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고 농어촌 특별세 20% 과세하고 5년 이후의 차액은 일반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가장 절세가 되고 유리할까요? 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이 주택은 나머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는 것도 여기서 2년 후에 팔면, 비주택 판 다음에 2년 후에 팔면 비과세 요건만 가지고 비과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택은 마지막 주택 비과세는 그 전 주택 팔고 난 다음에 2년 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년 이후에 시세 차익이 크다 그러면 바로 이 방법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법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지만 세법을 모르고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 매도한다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세금 이 정도 나올지 몰랐는데 엄청나게 나왔어요. 오르면 뭐합니까? 잘못 계산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요,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우리 장대장 TV를 보면서 숙지를 해가면서, 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내가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장대장 TV를 보면서 상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 보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